네, 오늘은 간단한 슬랩 테크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 때, 네, 그때 정말 많이 연주했던 스타일인데요. 요즘은 이 테크닉을, 그러니까 슬랩 안에서 이 테크닉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, 약간 좀 트릭 같은, 네, 정말 쓸수 있는, 그리고 되게 이제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, 많은 슬랩 테크닉 안에서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던 테크닉인데, 레프트 핸드 뮤트입니다. 레프트 핸드 뮤트라는 거는 이 왼손에서, 이런 퍼커시브한 혹은 타악기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 소리를 슬랩 안에서 연주를 해주는 것입니다.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레프트 핸드 뮤트를 넣는데, 얘를 이제 썸하고 플럭하고 조합을 맞춰서 하나 이제 패턴인 거죠. 그래서 패턴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 전에도 제가 한 2분짜리 영상인가 거기에도 이제 올리기는 했는데, 조금 더 박자를 쪼개면서 연주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처음에 T, 그 다음에 LM, 그 다음에 다시 또 T, 그 다음에 플럭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네, 이렇게 됩니다. 굉장히 옛날 제이퓨전에서 뭐 나루세나 아니면 미추스토 이런 분들이 연주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테크닉입니다. 네, 이런 거 많이 했었죠.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, 주로 이 플럭에다가 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E 마이너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 레하고 미, 그리고 혹은 이제 도리안으로 생각을 해서 도샵도 넣을 수 있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시도 넣을 수도 있고, 라, 솔, 뭐 이런 식으로 1번 줄에다가 E 마이너 코드 안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을 넣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, 그죠? 확장해서 연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. 이거를 너무 과하게 쓰면은 되게 좀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. 네, 워낙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우리가 16비트로 지금 연주했잖아요. 그죠? 원이 엔나, 투이 엔나, 디이 엔나, 포이 엔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앞에 T, LM, T 이세 개를 이제 6연음으로, 즉 16분 음표인데 세리단으로 되어 있는 거, 뜨그득 뜨그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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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연주를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조금 더 촌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죠.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, 옛날에. 자,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저는 조금 다르게 했었는데, 그 T, LM, T 하고 얘를 두번 뜨는 거예요. 그러면 뜨그드 따따, 뜨그드 따따, 뜨그드 따따, 그죠? 이게 무슨 연주와 같냐면은 마커스 밀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약간 좀 뉘앙스는 좀 다르죠. 요거하고 리듬은 같습니다. 그죠?
1번 줄만 연습하지 마시고 2번 줄도, 네, 3번 줄도 그럼 다 쓸 수 있겠죠. 그죠? 쓸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요. 이 3연음, 그러니까 6연음으로 넣을 수 있는 이 비트가 굉장히 편해집니다. 이거를 넣으면은. 그래서 이 연습을 차근차근히 일단 8분음표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. 1 and 2 and 되게요.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에 16분음표 1이 에나 2이 그래서 이 16분음표가 한 10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6이동 뜨그드 땄다 아니면 뜨그드 따 이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셔도 돼요. 네. 그래서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LM을 연주를 할 때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렇게 음들이 눌려져서 플랫이 눌려져서 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냥 이런 타악기 같은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지베이스 레슨이었습니다.